편집을 잘 해주셨네요. 아주 만족스럽네요. 지금 편집이 만족스러워. 오케이. 됐어. 뚜껑 먹고. 자, 이제 혁민 원장님 출동. 자, 그러면 식초를 까드리겠어. 다음 이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야, 수술 장갑 저렇게 끼다가. 아, 의사 선생님.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장갑을 못 끼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정말. 불러주셔. 참나, 이거, 야원. 어? 손가락 들어가고 있네. 허점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아니,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불러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손에 관절염 있으세요? 이거 보니까. 저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저 두 손가락이나 넣었는데 지금. 아니, 이게 뭐예요, 진짜. 아, 이제 자유롭네요. 자, 참소스 몇 스푼? 어. 자, 일단 식초는 두 스푼 넣겠습니다. 그래서. 오, 아이고. 아니, 그거 내가 맞춘다고 하는데 왜 손가락을 넣으면 당연히. 아, 정말. 저 음식 먹을 수 있을까요? 이따 보세요. 좀 색깔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괜찮죠? 어? 어때요? 좀 느낌 있지 않아요? 된장찌개? 어, 네. 비주얼이 좋아요. 괜찮죠? 네네. 이거 잘 익으면. 이제 어머니 빨리 이제 대접해드려야 돼, 이거. 네, 어머니. 어머니 모시고 나오세요, 모시고. 어, 제가 이거. 천천히, 여기서 신발 벗으시면 돼요. 어, 짜잔. 아이고, 준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미스터 완성. 네. 아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저희 고생 별로 안 했습니다. 아드님, 저거 그 밥상에 올 때부터 기분 좋아하셨어요. 우리랑 같이 식사한다는 마음에. 혼자 밥 먹기 너무 싫다고 하셨어요. 요 야채랑 요것은 세 분이서 의사 두 분하고 세아 씨가 둘이 다 준비했어요. 네. 하도 이렇게 묻히고. 하도 묻히고. 네. 이거 뭐가 제일 땡기세요, 어머님? 하나 잡숴보세요. 같이 드시죠. 아, 드셔 가지고 어머니 드시는 거 보고 평가해 주시고 나랑 같이 먹을게. 고기 어떻게 부드러우세요? 네, 연해요. 화절이 또 바로. 겉절이 맛 좀 한번 평가해 주세요. 겉절이. 그 상추도 다 겉절이랑 같이 먹고. 별로 탐탁치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맛있어. 맛있어. 다 성공. 이거 다 먹고 가야 돼. 네. 어머님이 다 드셔야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찌개. 약간. 맛있어요. 누가 끓이셨죠? 네? 누가? 제가 끓였어요. 뭐 시집 갈 것 같아요? 네. 오! 근데 음식 못 든다고 시집 못 가진 않아요. 근데 음식 못 든다고 시집 못 가진 않아요. 아니, 잘한다고 말씀, 한 번도 안 하잖아. 저도 이제 더 이상 실드 칠 수가 없어요. 그냥 흔들린 것 같은데, 이게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요리를 못 했다가 아니라. 뭔가. 아이고, 진수성찬 잘했구만. 그래도 또 저렇게 다 같이 먹는 게. 네. 어머니 드시는 거 보세요. 정말 맛있게 드셔주시더라고요. 저희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그렇지. 좋아하셔. 그렇지, 음식은 같이 그런 거야. 근데 어머니 식욕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진짜 잘 드시는데요? 식구가 많이. 그 저희가 같이 사람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식욕이 없네. 근데 어머님 저희가 왜 온 것 같아요? 여기 어머님 뵈려고 왔는데. 나를 건강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요. 맥없이 왔겠어요, 저희가? 난 이제 내가 원하니까. 해준 거지. 아들만 둘인가 이남일녀예요?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생각 많이 하고 못 잊어하고 또 자랑께나 계속 어머니 생각하는 사람.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큰아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엄마를 맨날 보니까. 큰아들.
사실 자제분들이 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은데 송병기 씨가 큰아들이죠. 예. 송병기 씨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머니 가끔 자주 찾아뵙긴 하지만 혼자 우두커니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부탁을 했어요. 큰아드님이. 그랬을 거야. 지가 보다시피. 그리고 엄마가 힘든 줄 알지. 내가 말은 안 하지. 아들 앞에서 말은 안 하지. 어디가 아프다 어찌다 소리 안 해. 왜요? 걱정할까 봐서요? 그러면. 그래서 어머니께 특별한 하루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가 왔습니다. 네. 진짜 좋은 생각이군요. 이게 다 큰아들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